그 면접 진행 전에 이제 면접 대상자 분과 이제 면접관들을 연결해주기 에서 이제 환경 테스트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지금 면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일게이트 인사팀입니다. 미리 이제 5분 전에 또 접속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접속 환경 테스트를 미리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제 모습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면접에서 과제 발표가 있는데요. 그거 앞서서 이제 화면 공유도 한번 테스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기실로 지금 보내드리고 이제 정시에 다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 테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에디터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서 이런 굿즈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피드백을 하는 회의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볼게요. 방금 베리님이 출발하신 게 스마일게이트 2022년도 직원용 다이어리인데요. 이거 한번 언패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20은 내년에 스마일게이트가 20주년이라고 해서 패션에이트 오렌지 색깔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텔렉처 그레이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다이어리고 얘가 노트패드입니다. A5 노트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다 쓰면은 다른 걸로 교체해주면 오래 쓸 수 있는 노트패드입니다. 파우치도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타이백의 특성상 이렇게 조금 구릿구릿해 보인다고 하네요. 불량 아니라고 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귀여운 베이지들이 있어요. 갖고 싶네요. 다이어리 여기 끝. 이제 저는 본업으로 갈 겁니다. 하이. 하이. 40번. 자, 이거는 김치전골. 김치 만두 전골? 이거는요? 저는 치킨 뭐더라? 화이트 치킨. 화이바? 화이타.
먹을게요. 안녕. 저희 팀원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어. 혹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와이튼 100% 당첨 이벤트 하고 싶은 사람? 어 저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업무 하셨나요? 되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 비대면 면접하는 거 조금 이제 그 뭐 사전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스마일게이트 대학생 에디터 하면서 받았던 로고, 막 굿즈 이런 내용들에서 정말 대학생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 에디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의견이 뭐가 있을까 대리님들과 피드백 받는 그 회의를 좀 했습니다. 키보드의 그 전투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열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보다는 또 사무실이고 아무래도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조용한 측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삭이는데 혼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오후 업무를 바톤 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전에 인선님이 좀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하셨다면 저는 이제 좀 디자인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 입사자분들 관련한 디자인 업무를 주셔가지고 그 관련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식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축하 메시지 카드랑 제품마다 붙는 스티커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이따가 회의 전까지 비주얼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엔스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퍼런스 같은 거 입사 키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좀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레퍼런스를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고 좀 스마게만의 색을 담아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디자인 안녕하세요. 뭔가 인턴분들이 입사할 때 간식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카드랑 축하 메시지 카드랑 제품에 붙는 스티커 제작 업무를 요청을 주셔서 좀 제작 좀 컨셉을 자꾸 만들어 보게 됐는데 키트 받았을 때 저 그룹의 미션이 적혀 있는 걸 기억이 나서 크게 키워드를 잡아서 디자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인선님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인재영입팀에서 반차 인턴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가 끝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영상으로 에디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시작했는데 되게 벌써 마무리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다 그 생각도 되게 많이 썼는데 마지막 영상으로 이렇게 인재영이 팀 소속으로 인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에디터 활동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게임 회사의 직무 체험 정말 짧았지만 정말 참여도 하고 내가 만든 게 뭔가 진짜 실제로 쓰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게 되게 뜻깊고 정말 활동하길 잘했다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스마일게이트 대학생 에디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학생 에디터 SG 워너비팀의 황혜림이었습니다. 와 안녕.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건 자를게. 아니요 자르지 말아주세요. 전 내가 자를 거니까. 자를게 혜림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혀 알죠? 건강에다가 약간 이렇게 얼어가지고.